16번째 도전은 외발로 비보잉을 하는 김완혁 씨 얘기입니다. 서울의 한 댄스 연습실. 저녁이 되면 젊은 청년들로 북적댑니다. 비보잉 연습을 하고 정보도 나누기 위해서죠. 일종의 동호회 성격. 현란한 스텝을 선보이는 사람들 사이 조금은 특별해 보이는 완혁 씨가 있습니다. 외발이지만 흐트러짐 없이 물구나무서 기를 하고 팔과 상체를 쓰는 고급 동작들을 너끈히 해냅니다. 비보이 바닥에서 막 물구나무 서고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일어나서 춤도 추거든요. 뭐 그게 기본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건데 뭐 그거 할 때가 제일 불편한 점이 많아요. 모든 동작은 완혁 씨가 연구해 개발합니다. 외발 비보잉에 대한 교본이 따로 없기 때문이죠. 하나부터 열까지 쉬운 게 없지만 완혁 씨는 곰처럼 뚝심 있게 해나가는 중입니다. 일단 다리가 한쪽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중심 잡는 것 자체가 달라요. 이제 만약에 뭐 예를 들어 토마스라는 동작이 있는데 그게 두 다리를 이용해 가지고 중심을 잡아서 이제 그거에 대한 그 다리에 대한 원심력을 하는 건데 그게 한 다리밖에 없는 거는 이제 한쪽에 중심이 없기 때문에 원심력을 이용할 수가 없는 건데도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의 한 3배 4배로 더 힘이 든 동작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아무래도 TIP는 한국 1세대 비보이 팀. 2000년대 후반에 최전성기를 누리며 공연 위주의 퍼포먼스를 해왔습니다. 지금은 국내 가장 큰 규모의 비보이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통말대로 루틴 이게 마지막이라고 하면 5번이라고 치고 이 성찬이 스팍 나가는 걸 3번으로 하고 1번, 2번 정하고 4번 이 브릿지 역할을 해준 사람 정하고 브릿지가 곰이 돼야 되고요. 브릿지가 곰이 되고 네. 왜냐면 색깔이 전혀 다르니까 8강에 저기 꼭 들어간다면은 예산은 그러니까 괜찮아 알았어 너 스페셜이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테크닉도 좋고 그 기본기가 저희랑 좀 많이 다르잖아요 기술이 추가된 그런 기본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개인기로 좀 더 부각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서 작전 바꿨는데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저. 1번 퍼 이거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야? 됐네. 아, 됐다. 재작년에 나갔었는데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대회고요. 제일 컸기도 하고요. 큰 대회기도 하고요. 이번 연도에는 정말 더 잘하고 싶어요. 기본기와 고난이도의 기술, 퍼포먼스 구성력을 평가해 비보잉의 최고수를 가리는 전주 그랑프리 대회. 대회까지 남은 기간은 2주일. 한계를 뛰어넘는 완혁 씨의 도전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고등학교 때 취미로 비보잉을 시작한 완혁 씨. 하지만 3년 전 오토바이 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한창 꿈 많은 24, 공익근무 소집 해제를 일주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일어서려고 내가 일어섰는데 일어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렇게 다리 쪽을 봤는데 바로 고개를 돌렸어요. 이게 뭔가 아닌 걸 본 것 같죠. 같았어요. 예. 그냥 한순간에
비장애인에서 장애인이 돼버리니까 그게 굉장히 차이가 엄청 났어요. 계속 살면서 계속 도움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런 것 때문에.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20년 넘게 살아온 강원도 원주를 떠나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가족들의 반대가 심했던 자취생활, 만혁 씨에게도 큰 도전이었는데요. 도움을 받지 않고 홀로서고 싶었답니다. 네, 바지 지퍼가 달렸네요. 예, 이거 제가 생각해낸 방법이요. 제가 다리를 빼고 낄 때가 엄청 많은데 이게 없으면은 바지를 벗고 빼야 되거든요, 의족을. 그래갖고 지퍼를 달게 됐어요. 거의 새 옷이었는데 이게 옷이 다 이렇게 찢어지거든요. 여기에 요 무릎 부분에 이렇게 먹혀서 요 부분. 그래갖고 요거를 달았어요, 이렇게. 아프고 불편했던 의족은 이제 많이 적응됐습니다. 장애는 불편한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란 사실도 알게 됐죠. 이렇게 방구 소리가 이렇게 나거든요. 이것 때문에 난감한 적이 많아요. 방구 안 꼈는데 방구 낀 것 같아요. 이제 다시 앉을 거예요. 이 소리 말고는 괜찮아요? 예. 이 소리 제일 신경 쓰여요.